네, 어김없이 시작된 학파티 멸망전. 언젠가 이런 흐름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 학교가 텅 비어버리는 바람에 맹점이 생기는데 인베츄리가 그렇죠. 과감하게 그 페리피어를 버려버리고 그 선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. 네. 한두 명뿐은 내릴 수 있는데 와 이거 차오르지 진짜. 와. 초특급 센스였습니다. 아니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저 두 명이잖아요. 그렇죠. 와 대단합니다. 역경. 네. 고난의 행군을. 코리엠의 드라마가 완성되나 했는데 아니 그걸 또 치킨을 못 먹네요. 맞습니다. 아니 밀밭을 한 100m 정도 이상 기어오면서 거기서 꾸역꾸역하면서 TS까지 다 이겼는데 마지막에 아. 네. 그 느낌이죠. 예전은 그 슬램덩크 북산 느낌으로 아, 이 사진은 네. 표지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. 그렇습니다. 아, 코에미 치킨을 먹은 데이터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아. 그렇습니다. 거짓말처럼. 네. 하지만 이 코에미 오늘 경기력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. 맞습니다. 네. 보여주고 있는 폭발력은 굉장했죠. 와 T1이 오늘 한 번에 27점 먹는 경기가 만약에 안 나왔더라면 아우 좀 끔찍한 결과가 나올 뻔했어요. 네, 1등이 빼앗기면서 아, 미라마 매치를 상당히 잘 풀었는데 아 이번 에란게 매치는 T1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.